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정확하게 한 달만 있으면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1년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삶의 애착을 갖는 그런 마음에서 드린 말씀 아닙니다. 우리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갖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남았고 우리가 일할 시기가 얼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시간이 얼마고 등등 이러한 남은 날을 보다 더 보람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날을 따질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쉐렌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짤막한 글이 있는데 참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커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겨울철 어느 아침에 동이 트자 동네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듭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햇볕이 제일 많이 쪼이는 쪽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입니다.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겨울철의 그 짧은 해는 중천에 떴고 또 얼마 있다 보니 그것이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해가 떨어지고 날씨가 다시 추워지니까 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툭 일어나서 자리를 툭툭 털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저 짧은 겨울 해와 같은 그 한 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거 아니도 아닌 저녁 되면 다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햇볕이 조금 더 비치는 그 자리를 얻으려고 우리들은 지금 몸싸움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이 해가 서산에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다시 날씨가 떨어지면은 미련 없이 다 털어놓고서는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는 사이에 1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금년은 좀 더 우리가 내가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의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역시 12월이 되면은 그 아쉬운 마음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 1년을 살다 보면 짧은 겨울해와 같은 인생은 끝나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처럼 툭툭 털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통 12월을 결산이 달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1년을 돌아보며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붙여진 말인 것 같습니다.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1년을 아니면 멀게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우리가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들이 삶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는, 다시 말해서 지나온 시간시간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만이 앞으로 지혜 있는 삶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자기 삶에 대해서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앞으로 지혜 있는 삶을 설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의 문제는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대부분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사람들에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보다, 자기 능력보다 더 크게 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은 반대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아, 그때는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뭐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때는 환경이 그래서,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랬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를 범했을 때는 아주 가차없이 비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틀어잡고 있는 그 잘못된 심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은 정확하게, 냉철하게 봐야 되고 내 이웃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작게 보고 내 이웃은 크게 보아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를 작게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작게 낮춘과 동시에 내 이웃을 크게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때는 환경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잘한 것이면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이면 못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이제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정말 좋은 결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거기서 참 사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바로 보는 곳에서, 그리고 자기를 작게 보고 내 이웃을 크게 보아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참 사랑이 나오지, 자기를 보고 내 이웃은 작게 보려고 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참 사랑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꾼이 꼭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 돌아보는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더 나은 그런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삶의 전 과정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봅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신분을 고백을 하죠. 사람 마땅히 우리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신분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신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옛날 헬라 시대 때,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여러분 그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신 줄 압니다. 거기 보면은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남으면 평생 노예 짓는 것이고, 노를 짓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전쟁에서 패하면은 물속으로 빠져 죽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가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노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의미로서 자기 신분을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것은 바로 최저의 신분과 최고의 신분, 이 두 가지 신분을
바울은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최저의 신분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을 했고 도전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천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천한 것은 천한 것이고 귀한 것은 귀한 것이죠. 가장 천한 것이 동시에 가장 귀한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신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 이러한 두 가지 자기 신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복음사역에 자기의 모든 전 삶을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바울이 즐겨 쓰던 단어가 바로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 저 집은 종이 집안이야. 이러면 그것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아주 대단히 자랑스럽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어디에인가 속해 살아야 합니다. 속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쪽도 속하지 않고 나는 저쪽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속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어디인간 속하긴 속해야 하는데 어디에 속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여기서 바로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분명한 자기 소속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소속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신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거기에는 그것에 걸맞는 삶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수성가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죠. 자수성가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됩니까? 이 세상에 내 혼자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지 아니면 교만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자기 혼자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공하여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것도 그러한 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수성가라는 말, 뭐 혼자 내 무엇을 했다는 말, 그건 딱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은 엄격히 따져보면 그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산소 병원에 가면은 산소 호흡기로 그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다 돈을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살면서 호흡하고 한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이거 따져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호흡을 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산소를 우리가 사용하고 사는데 이걸 여러분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즐겨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의 개념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위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도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엔가 반드시 속해,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어느 곳에 속해야 하는데, 이왕 우리가 속할 것이면 어느 곳에 속해야 되겠느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참 안식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 이 말에 우리는 분명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목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대국의 대통령이라면은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이, 화살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는 그런 비난의 화살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신분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신분이죠.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뭐 그거 하지 말랬다고 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냐 말이야. 이것은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죄를 내 앞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이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만 분명하면 일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예요.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해요. 내 신분이죠. 바울의 신분이죠. 그 신분이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사에게 일생을 헌신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절대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못해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일을 많이 못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처럼 선교사 많이 파송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키신다. 이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 그 다음 문제는 충성의 문제. 우리의 충성의 문제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충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문제예요. 그죠? 인간 때문에 일어나지만,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병듭니까? 왜 죽습니까? 왜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을 넘어서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터치하지 못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천만에요. 그렇게도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우리 인간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 예수가 뭐 재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냐,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홍길동이냐. 그 사람은 아직도 인간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밖에.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잘하였도다 그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충성에 대한 언급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문의 충자 있죠. 먼저 구역례비 때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요. 한문의 충자.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구자에다가 마음 심자에다 가운데 못을 딱 박아놓은 것이 충자죠. 물론 누가 재미있게 그것을 아마 풀이를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입하고 마음하고 딱 못질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충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변함.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작심삼일. 작심삼일도 길죠. 그래서 작심삼초라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니까 교회만 충성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가정도 우리들에게 준 직장도 우리들에게 주신 비즈니스도 이게 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충성한다고 해서 그냥 교회만 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전 삶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특정한 부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 우리 구역장이 저렇게 노력을 하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한번 나가줘야지, 그런 사람. 예? 구역. 저 아무개 집사님이 저렇게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니까, 아, 그래도 한 10번 정도 온 것 같으니까 한 번은 그래도 봐줘야지 하는. 예수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는 믿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그런 분들 계신 분들이,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가니까 다락에 숨더라고요. 다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락문 열고 다락에 들어가서 숨.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는 거죠. 누구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판단의 문제죠. 3절,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충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그 다음에 판단의 문제를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판단의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스펄전 가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천국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하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 가면 세 번 놀랍니다. 한 번은, 아,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못 왔을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놀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 해서 또 한 번 놀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귀한 곳에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아서. 가보면 이제 그 현장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늘 3절,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하다. 아무리 내가 정확한 결정을 내려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늘 그것을 하는 것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판단을 금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선이냐 아니냐, 이게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구별하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이 되죠. 판단이 되고,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버리면 정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딱 선을 긋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별하지 않고는 안 되죠. 이게 선하냐 악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구별조차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구별하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해갖고 선이면 하면 되고 악이면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까지를 그만, 거기서부터를 금하는 거예요. 구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다 저렇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자기를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죠. 그만큼 나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판단은 절대 금물이다. 여기서 바로 그것을 말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충성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남을 판단한, 남의 일에 관심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너희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한순간에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심히 다툼 기사가 나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선교 그 여행에 데리고 가자 말자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말합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도 다투었어요. 바울 같은 대사도도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육의 그런 생각이 나왔을 때는 정말 자기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있어도 전혀 마음에 어떤 동요함이 없을 때 이제 그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훈련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야 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나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를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판단을 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여기서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의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아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특별한 일을 부탁하면서 뇌물을 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 뭐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없는데 뭐 그거 어떠냐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아는데 아무도 모르다니. 이러면서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비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심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 구석구석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비밀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에는 사실 비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좋은 일을 우리가 많이 알려야겠죠. 그래서 많이 알려야 됩니다. 안 좋은 곳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일꾼들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칭찬이죠. 상급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잘하든지 하면은 무엇인가 잘하면은 상급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 하물며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잘 신앙의 일을 달려갔는데 왜 거기 칭찬이 없겠습니까? 왜 상급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최건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점은 천국이고 지점이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지점이 있으므로 본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이 있다는 것 통해서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는,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더 충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뭐 그런 게 있느냐.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상이 있느냐. 그래서 그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딱 해갖고서는 그냥 다 속된 말로 다 이렇게 부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부리기 위해서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까?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열심히 한 만큼이 상급이 주어지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열심히 하지 않은 것만큼 징계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언젠가 저 성경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평등은 뭐 평등. 똑같은 것이 다 평등이니까 참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한 개씩 다 나눠주는 게 평등입니까? 아닙니다. 그 평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 평등을 실천했던 나라들이 있죠. 공산주의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은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예?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리는 것이 성경의 평등이에요. 하나님의 평등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미국이 자본주의 첨단 국가라고 하죠. 선두 국가라고 하죠. 미국이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그래도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는 것은 여기에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노력하면 그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평등하면 모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가 오늘 저렇게 저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평등에게 하나님의 평등의 개념이 우리 신앙의 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우리들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왜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림자로 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 세상에 상급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나를 기준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을 만큼 완전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 대해 판단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투성이에요. 어디 뭐 죽은 사람이 살고 어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어디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고 무슨 투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삶의 과정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느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신분이 사람을 만드지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신분이 바울의 삶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이죠. 일에 관심을 두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조용한 시간에 정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내가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러면서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백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일꾼은 삶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은 금물이라고 말하. 그 다음에 비밀이 없어야 되죠. 칭찬과 상급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정말 1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참 일꾼이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에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너무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작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관계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저들이 겸손히 이제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할 때 거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분 우리 관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결산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이제 다가올 1997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